생성형 AI 중 대화형 AI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에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그록챗, 파이 등이 있고요. 챗GPT의 특징, 장점,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챗GPT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다양한 작업 처리 가능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주제에 강하고, 단점은 최신 정보에 약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특징은 정보 검색에 강하고 구글 서비스와 연동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실시간 정보 검색에 강점이 있고, 단점은 때때로 대화가 딱딱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는 특징이 부드럽고 윤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장점은 친근하고 인간적인 대화 스타일, 단점은 정보량이 다른 모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라마는 오픈소스 기반 자유로운 활용이고, 커스터마이징과 연구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완성도 높은 답변은 별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록챗은 빠른 속도와 효율성이 좋습니다. 엄청 빠른 응답 속도가 있고, 단점은 깊이 있는 대화나 창의성은 약간 약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감성적이고 따뜻한 대화, 장점은 정서적 공감, 부드러운 톤, 단점은 정보성 대화에 약할 수 있습니다.